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씨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 시절에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 뭐, 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환율 쪽에 이제 조금 오르고 내림이 있고요. 네. 금리 쪽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수는 다시 이제 반등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고점 테스트 하러 또 갈 것 같습니다. 잘 좀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원래는 내년 한 2월쯤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올 말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제외한 몇몇 나라들에서는 지금 여기 시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만큼 네, 물가 상승 압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도 이제 11월 달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요거 한국 국채 3년 단기물 금리 지금 1.869. 예. 조금 이제 밀렸는데요.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네. 좀 보시고 아마 2위를 도전할 것 같습니다. 네, 10년물 보시면 10년물은 지금 3주째 예, 여기 고점 부근에서 지금 조금씩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조정으로 내려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년물, 10년물 먼저 좀 볼까요? 10년물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팔았네요. 그죠? 예, 좀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물 보시면, 예, 3년물은 좀 샀죠. 예, 아까 조금 밀린 거. 근데 어제 그 판 거에 비하면은 뭐 거의 조적지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선물을 보시면 3,300억 예 팔았는데, 그러면 지수가 내려가죠. 강세.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강세. 예, 그러면 차트상에서 이제 음봉이 터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DR 값 보시면 네, 어제보다 조금 내려왔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뭐 살짝 강보합 정도 지금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요. 코스피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강보합 정도. 근데 이제 80에서 다시 79로 내려온 상황이다. 잘 좀 보시고 좀 파악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예. 빅스죠. 빅스는 지금 7월 중순경에 이 저점을 내려오지 않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 14부근을 다지고 나서 지금 여기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 3월 달 그 이 엄청난 이 변동성 장세가 연출이 되다가 네, 그럼 이 추세대로 하면은 네, 여기 지금 일단 벗어났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이게 변동성이 이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고가 지금 돼 있는 상태니까 예, 이게 30을 넘는지도 중요하고요. 예. 환율과 그 다음에 코스피 관계죠. 이 정도 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제 여기 근처에서 이제 같이 똑같이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와 환율은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예, 정확하게 환율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지금 이만큼 괴리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거는 분명히 예, 뭐 한다고요? 메꿔집니다. 이거 꼭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흐름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뭐를 보면 환율을 보면 우리나라 그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요 이제
코스피 지수는 착시 현상을 좀 일으켰다. 그 정도 판단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파동을 제가 지금 현재 카운트하고 있고요. 자, 6월 25일 이후에 지금 4달 지나도록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죠. 중요한 거는. 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들어왔는데, 자,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반등 주고. 그죠? 그래서 파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현재 3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3파 진행 중에 살짝 반등이 들어온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반등 시 매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3파는 2832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쯤 되겠습니다. 이쯤. 네.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데 요거. 예. 그래서 또 4파, 그다음에 이제 5파. 예, 마무리 2740 정도까지를 열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좀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 예, 파동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백인 백색입니다. 100명이 분석을 하면, 예, 다 틀려요. 백인 백색.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동 카운트는 일단 기본 원칙이 있고요. 원칙, 절대 불가침의 원칙 세 가지, 예, 그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피보나치, 피보나치 룰을 적용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피보나치 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 분이라서 분봉으로 나눠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다섯 개의 파동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네, 한 시간짜리로 보면요. 60분봉으로 보면 이 파동이 보입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2파, A, B, C. 그 다음에 현재 3의 1, 3의 2, 3의 3, 3의 4. 그 다음에 3의 5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분을 하고 피보나치 룰도 적용을 해 보시고 한 상태에서 보시면, 예,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누가 많이 오래 봤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누가 정확하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면 이거 같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거 같고 또 다른 사람 얘기하면 또 색다르게 보이고 다 그런 게 파동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파동은 후행성이 강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놓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론값입니다. 이론값. 이거대로 가진 않아요. 예. 이론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차이 날 수도 있고요. 많이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급변하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 일단 이론값으로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근처에 도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코스피니까, 코스피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피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예, 나온 겁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지금, 예, 3의 3파가 진행 중입니다. 네, 3의 3파. 그러면 가장 강력한 파동이죠. 그래서 거기 3의 3파 진행되는 와중에 코스피가 여기서 역사적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파동으로 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끔 질문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예, 질문이면 정확한 근거를 대고 피보나치 룰이 어떻고 파동이 몇 파고,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너는 틀렸어 이런 거는 좀 옳지 않지 않나, 옳지 않은 거죠. 예. 제가 계속 전제로 말씀드린 게 파동은 백인백색이다. 100명이 보면 100명이 다 틀립니다. 네. 네, 그 점에 착안하셔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카운트를 해보셔요. 공부하셔갖고.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단순 조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견해가 뭐냐. 왔다가 간다 이게야.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역사적 고점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예. 대세 하락을 찍으려면 몇 퍼센트? 예. 20%는 가야 된다. 예. 한 2650 정도. 예. 고점에서 그러면 한 20%는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는 안 왔죠. 예. 그러니까 2640 정도 돼요. 지금 내려온 거는요. 한 13% 정도 내려와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7, 8%만 더 내려가면 대세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요거를 파동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오해가 없으시길. 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는 예, 제 나름대로 파동을 카운트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그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 이동평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이동평균과 예, 그 다음에 캔들과 그 다음에 네, 시장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딱 보니까 예, 조그만 양봉이 하나 생겼죠. 예, 스타캔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음봉의 저항을 받는 겁니다. 혹은 21선의 저항.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갭은 극복을 한 걸로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 21선의 저항에 맞닥뜨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점 네, 3050이죠. 이게 그죠? 네, 3050에 저항이 생길 것이다. 왜? 지금 여기를 지지했다가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다가 지지하다가 여기서 떨어지고 갭 생기고 지금 붕괴시켰거든요. 요거 예, 네, 그래서 여기 네, 3060, 50 네, 요거를 넘는지 여부와 요 갭과 요 음봉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보시고 그래서 일단 갭 매움은 하나가 일어났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20일 저항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120일, 60일, 20일 다 방향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5일선만 반등하고 있는데 큰 힘을 발휘 못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20일선인데요. 120일선 한번 붕괴되더니 다시 또 붕괴되죠.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지금 첩첩 산중이고요. 역배열 상태고 역배열 상태일 때는 절대로 매매하는 게 아니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게 이제 선을 보신 분도 보시겠지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뭐로 보이세요? 추세됩니다. 자, 찍고 올라가고 자, 지지하고 반등주고 지지하고 반등주고 그럼 최대 어디까지? 한 3080까지는 갈 수 있겠다. 올라갔다가 자, 내려오는 이런 흐름도 내려올 수가 있겠다. 자, 추세선은 이런 이동평균선입니다. 추세죠? 내려가고 있죠? 자, 21선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 전체적인 큰 틀을 딱 봤더니 뭐를 그리고 가고 있죠? 추세됩니다. 이거 극복하기 진짜 힘듭니다. 네. 잘 보십시오. 추세대를 형성했다는 얘기는 웬만한 에너지 갖고 이거 뚫기 힘듭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동을 봄에 있어서 자,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기가 더 쉬울 것 같다.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왜 그러죠? 예. 지금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배열. 그래서 자, 앞으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환율 네, 8원 90점 떨어져서 이번 주 음봉 생기고 있죠. 네, 지금 기준선 네, 그 다음에 예, 전환선 위에 기준선 후행스팬 전체적으로 살짝 지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6월 25일 고점이 이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예. 자, 여기가 여기죠. 예, 여기가 6월 25일 고점이에요. 자, 여기가 코스피의 역사적 고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 환율이 올라가니까 지수가 내려갔죠. 지금은 거의 이제 반대로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자, 1파, 2파, 자, 여기 3파 찍고 자, 4파라 그랬죠. 여기까지 조정 준다 그랬습니다. 예, 1165원 정도.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조금씩 이제 수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1200원에서 1165원, 1165원에서 뭐 예를 들면 1220원 이렇게 이제 바뀔 겁니다. 예, 예상값이. 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환율은 진짜 피보나치 룰이라든가 이 파동이라든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코스피가 변한다라고 하면 네, 똑같이 얘를 따라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자, 월봉도 지금 상승 초입에 지금 딱 자리 잡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얘는 1300원 정도 이상은 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수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지금 아주 아주 예쁘게 지금 조정 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요 3파, 보통 4파 같은 경우는 38% 돌리는 게 정석입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생길 것이다.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앞으로 잘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오늘 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만 팔고요. 외국인 기관 샀습니다. 그 대신 선물은 외국인 기관 팔고요. 네. 큰 변화는 없었다. 자, 투자 종합을 보시면 금융 투자애들이 샀다 팔았다 했고요. 연기금이 팔았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시장 투자 추이를 보시면 예, 많이 안 들어오죠. 외국인들. 자, 코스닥 마찬가지. 차이, 비차이. 자, 선물. 그죠? 자, 콜, 풋, 네, 미니. 자, 크게 외국인들이 시장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큰 재미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예. 잘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투자 일자를 보시면 네. 2조 1000억, 6700억 다 개인이 매수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증시 자금 보시면 네. 자, 융자 잔고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많이 안 들어왔죠. 이제 파는 게더 많고, 그죠? 네, 이게 마진콜이고, 그 다음에 반대매매 그런 식으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큰 물량이 이때 한번 터졌는데 앞으로 그런 물량이 또 터졌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6월 25일이면 여기쯤이죠. 예, 여기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내려오면서 예, 같이 내려가는 이때 보면 이 흐름과 지수의 흐름이 똑같죠. 결국엔 이겁니다. 이 융자잔고가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고 내린다.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왜? 같이 움직이니까. 네. 근데 매수를 보니까 시원찮죠. 네. 23조. 얼마 전에 25조였는데, 그죠? 네, 벌써 2조나 까였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SK 하이닉스 600원 올라서요. 더 이상 치고 못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조금 샀고, 기관 조금 샀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21선 밑에 있고요. 기준선 밑에 있고, 전환선 살짝 위에. 후양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상당하지요. 15만 원에서 9만 7천 원이면 엄청 많이 빠진 겁니다. 근데 아직도 멀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자, 여기 기준선에 21선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다. 아주 희망적인 모습이 안 보이고 있다. 거래량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400원. 외국인 팔고요. 개인 팔았습니다. 기간만 좀 받쳐주고. 여기 같은 경우 요 갭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겨우 전환선 위에 있고요. 기준선, 횡스팬. 아직도 하락 추세가 강합니다.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았고, 여기에 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 정도. 예, 7만 전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상에서 기준선 밑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후행스팬드 캔들 밑에. 일단은 이제 상승으로의 전환은 모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추세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선과 지금 현재 200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승으로의 전환은 조금 버거운 모습이다. 예, 거래량도 많이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MACD 오실레이트는 양으로 영역이 틀어졌지만 여기서처럼 며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왜? 하락 압력이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좀센 모습을 보이네요. 기준선, 전환선, 자, 위에 올라와 있고, 후행스팬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0일선까지 돌파한 모습이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 이제 갭이 있는데, 요 갭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요 구름대 저항,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시 이쪽에 좀 테스트할 것 같고요. 저 고점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자, 옵션 포지션 추정은 372.5. 여기서부터 외국인들, 네, 아래쪽에 배팅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완전히 매도 쳐놨고, 요 구간만 조금, 네, 풋 외가에서 조금 멈칫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콜 외가를 보시면 뭐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풋 차트를 보시면, 예, 대단하죠? 예, 엄청납니다. 예, 이게 아마 엄청난 퍼센테이지인데, 완전히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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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일단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좀 쉬어가는 게 아닌가 좀 보시고 자그 다음에 콜을 보면 콜도 일정 부분 반등을 하지만 여기 워낙 또 세게 떨어져 갔고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푸콜 레이시오 거래량은 오늘 푸시 조금 유리했고요 자 그림 잘 보십시오 20일 평균이 올라가면요 지수 내려옵니다 그는 그 다음에 얘는 계속 내려왔네요 내려오다가 저얘 올라가면서 방향이 또 같아졌네요. 자, 거래 대금 볼까요? 얘는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오르고, 횡보하고, 또 오르다가, 살짝, 그러면 역시 하락 압력을 좀 많이 받는, 그래서 오늘은 콜이 조금 유리했죠. 네, 가장 중요한, 코스피 200입니다. 자, 코스피 200도 보시면, 네, 여기 갭을 일단 뛰어넘었습니다. 자, 갭을 뛰어넘고 지금 현재 여기 기준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후행스팬. 그러면 지금 395.41인데 이 400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기준선도 여기 있고. 이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스권이거든요, 이거. 네. 엄청난 박스권에서 이걸 지금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기준선 그다음 후행스팬도 아직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추세는 이제 상승으로의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다 뭐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안 들어옵니다 예좀 씨가 말랐어요 지금 예 오늘 저기 매매 동향도 보셔도 그렇고 시원찮습니다 이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음봉 있죠 요거 요요 박스권, 큰 박스권을 붕괴시켰던 요 음봉, 예, 엄청난 저항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 보시면, 선물도 비슷해요. 도치캔들 떴죠? 네. 똑같습니다. 예, 모양이. 그래서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거 보시면, 자, 오늘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 조금 팔았고요. 그다음에 예, 보셔야 되는 게, 자, 여기 예, 12일 날 저점 찍고 10.48%거든요. 여기서부터 예, 앞으로 6% 5.2% 5.0 아니까 6% 정도만 더 빠지면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12일 날 근데 반등을 몇 퍼센트 줬냐면 4.58% 예. 지금 21선 저항을 받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21선 이 방향을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여기 근처 가면 때려 당기고 밑으로 잡아 당기고 올라가면 다시 밑으로 잡아 당기죠. 계속. 여기 살짝 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00 요 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연결 선물로 보시면, 네. 그래서 5.8% 정도 저 하강을 하면 내려갈 것 같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17만 계약, 예, 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는 이제 앞으로 좀더 보셔야 될것 같고, 문제는 이거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포지션 분석을 보시면, 개인. 29조 5천, 2조 9,536억 원. 상승에 지금 배팅이 된 상태입니다. 예. 지수가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근데, 내려가면 엄청 손해보는 구조. 매도 포지션인데, 지금 10계약밖에 안 샀어요. 네, 12월 물인데. 신기하죠? 자, 기관 보시겠어요? 자, 기관은, 네, 일단 하락에 많이 배팅이 되어 있고요. 일단 선물은 매수 포지션. 그 다음에, 지수가 상승해도 큰 손해는 안 보지만, 갈수록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하락에 배팅 되어 있다. 네, 얘는 1조 3천억.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제일 중요하죠? 자, 매도 포지션 274. 얘는, 네, 상승할 때는 덜 손해보고요. 하락하면 많은 수익을 보게끔 지금 짜고 있는 중이네요, 보니까. 짜고 있습니다. 예, 2조 2천억.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은 하락에 지금 배팅, 네, 개인만 상승에 배팅이 돼 있다.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누가 이기고 있죠? 개인과, 아니야,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이기고 있다. 왜? 지금 이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현재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하락하고 있으니까. 9월 9일이면 이때죠. 네, 이때부터. 그죠?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반등은 주더라도. 자, 그렇게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반등이 얼마나 이어질지, 저항들이 얼마나 극복을 할지, 예. 네, 또는, 네.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네. 지금 이 파동은 계속 내려온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이게 다시 올라간다는 또 사람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지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보여드리는 게 이런 캔들, 이동평균, 추세대, 갭, 네, 이런 분석을 다 하는 이유가 요거는 이 파동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파동은 백인백색이다. 잘 파악하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체크 환율, 이제 요동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채권 금리는 좀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지수 잘 보시고, 공부하시고,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